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쟁박포 한이 이기는 방법. 상대방 기물이 지금 상당히 튼튼해 보이지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잘 공격을 하면은 상대방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급소를 한번 공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소를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가 이렇게 장군을 치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장멍군 그러면서 찾기를 이쪽도 찾기를 트기 위해서 장군 장멍군 이래 놓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로 들어오면 끝나죠?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사르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아이고 이거는 안 돼 보이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때릴 수도 없고 또 차가 지키고 있고 이거는 공격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급소가 어디냐 바로 지금 이 마장이 자 이렇게 마장 치는 게 아니라 차로 이걸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마장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못 먹고 자 이렇게 여기다 들이대면 예, 요거 먹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예, 장멍군 있습니다. 이렇게 장멍군 장군 치면은 외통이 되죠.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 이걸 때렸을 때 말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이 장군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다 딱 갖다 대면 이거 먹으면 끝나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자, 이제부터 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장멍군 예, 외길이 되겠습니다. 장멍군 그러면서 장군 치면은 외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